자,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영어 듣기 한번 잡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방학 동안 좀 짧게 대비할 수 있는 학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영어 듣기가 그래도 좀 불안한 친구들이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어 듣기 왜 불안할까요? 불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불안할까? 아마 이제 많은 친구들이 100%다 들리는 건 아니라서 불안할 것 같거든. 그러면 이100%다 들리지 않더라도 영어 듣기를 맞출 수 있냐?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만회할 수 있게 반복이 되는 그런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안 들리는 구간도 꽤 있지만 어떻게 문제를 맞춰왔던 그런 친구들이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런 겨울 방학 동안 영어 듣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왜안 들리는 구간이 있을까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음. 발음을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연상학습법으로 단어 암기 많이 했던 친구들 있지.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귀로 들으면은 그 아는 단어를 모르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 암기가 좀 필요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선생님 기준을 좀 드릴 거고요.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부분은.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발음을 좀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재밌는 단어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이 뭐 역대급 영어 발음 실수 리스트에 선생님 몇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아, 이 단어 어떻게 발음되는 거지? 바로바로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기출 단어들이라기보다는 좀 재미로 봐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거 어떻게 발음하죠? 요거 이제 역대급 실수로는 아리가또라고 발음을 하는 그런 이제 역대급 실수가 있었거든. 자, 요 단어는 alligator. 이렇게 발음되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이런 모음들 있지. 지금 여기에서 A가 항상 A의 발음을 내냐. 그렇지는 않거든. 어쩔 때는 A의 발음이 아, 으, 어, 막 별의 별 소리가 다 나. 근데 지금 여기서는 A의 소리를 내서 alligator.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어의 철자와 실제 발음의 그 미스매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줄수 있다.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가볼까요? 요거 우리 어떻게 발음하나요? 역대급 실수로는 통구이라고 통구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실수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이 G는 아예 여기부터 발음이 안 되는 실제로 tongue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죠. 혓바닥이란 뜻의 tongue. 우리 mother tongue이라고 하면은 그 엄마 혓바닥도 아니고 엄마 통구이도 아니고 mother tongue은 우리 모국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우리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고, 지금 여기서 왜 그럼 G 소리가 안 나냐? 아, 이런 것들 이제 따로 우리가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 G라고 하는 애도 어떨 때는 우리 발음에 기역 발음을 내기도 하고 뭐 지읒 발음을 내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뭐를 기준으로? 기출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뒤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단어. 우리 역대급 실수 발음으로는 시버럴이라고 발음을 했던 우리 친구들 요거 어떻게 발음할까? 실제로 이제 원어민들의 발음은 several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의 이런 뜻의 several이라는 단어인데,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이런 단어도 지금 보면은 피지컬러지 이렇게 읽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럼 눈으로 볼 때는 피지컬러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귀로는 어떻게 들려? psychology라고 들리죠. 여기서 이 psychology에 이 p는 묵음이거든. 소리가 안 나요. 우리 싸이 알지 얘들아? 싸이가 psy 이렇게 하고 p 소리를 안 내잖아. 뭐 그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psychology에서 psycho 여기까지가 그 psycho 이 정신적으로 아픈 거잖아. psycho psychology 하면은 심리학이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뭐 묵음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기출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요거 코딱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작은 집, cottage, cottage 이렇게 발음되는. 그래서 TT가 만나서 이거 또 리을 발음을 낸단 말이야. cottage, cottage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출됐었던 단어들이 귀로 어떻게 들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는 재미로 한번 해본 거고, 자 실제로 이제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지 기출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기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그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듣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거야. 내가 이게 약한지 이게 약한지 아니면 둘 다 약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공부법이 이제 좀 계획이 잡히겠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일단 뭐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우리 기출모의고사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지는 마.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쭉 들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안 들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뭐래? 하고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놨다가, 자 첫 번째로 먼저 기출모의고사로 듣기를 한다. 귀로. 자 듣기를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눈으로 스크립트, 대본을 같이 보는 거예요. 대본을 같이 보는데 대본 플러스 이제 듣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눈으로 그리고 귀로 동시에 이 모의고사 듣기만 했던 거에서 두 번째는 대본 플러스 그 듣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틀어놔. 그리고 내가 그 성우가 얘기하는 거를 대본을 쭉 보면서 눈으로 쭉 따라가 보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일단 형광펜 한 두 개 정도 준비해 두시고, 중간에 내가 안 들렸던 구간을 눈으로 보면서 들으니까 아 뭔지 알겠어. 눈으로 보니까 다시 귀 눈으로 같이 보니까 알겠어. 그런 경우에는 발음이 문제인 거야. 눈, 귀를 같이 봤을 때 알겠다. 그러면 발음이 문제인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구간은 뭐 노란색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내가 귀로 들었을 때도 모르겠고 대본으로 봤을 때 눈이랑 같이 이렇게 귀랑 쭉 따라가다 보니까 대본으로 봤을 때도 모르겠어. 둘 다 모르겠어. 이럴 때는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표현 자체를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색깔 펜으로 하나씩 다 정리를 해보다 보면 아 내가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아니면 얘가 부족하구나, 둘 다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서겠죠. 우리 친구들 많이 하는 게 막 딕테이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받아쓰기. 하, 진짜 세상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팔만 아파. 우리 이제 딕테이션은 이 공부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위안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테스트 같은 거야. 시험을 보는 하나의 수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딕테이션을 통해서 듣기 실력이 늘어난다? 아니 아니.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귀로 듣는 연습이잖아요. 손으로 써서 듣기가 들린다? 그런 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안 들리는 구간이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게요. 여기서는 테스트를 해봤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냐. 그러면 발음이 부족하던 뭐 암기, 이거는 뭐 표현을 정리하고 계속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그냥 뭐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는 그 따라하기를 추천할게요. 이 따라하는 게 뭐냐면 너의 목소리 입으로 따라해. 손으로 손을 고생시키지 말고 입으로 따라하세요. 안 들리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 눈으로 보니까 알겠잖아. 그럼 발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라하기를 하면서 그대로 성우가 얘기하는 속도, 발음, 억양, 강세 이런 것들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내가 성우가 얘기한 그대로를 따라해서 내 입으로 그 소리를 냈어. 그러면 귀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출을 계속 이제 해야 되겠죠.
안 들리는 게 들릴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겨울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짧은 시간에 뭐가 될까? 됩니다. 기출에 나왔던 거 웬만하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결국에는 그 기출에서 또 좋아하는 표현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아 이제 느낌이 온다. 안 들리는 것들이 점차 뭐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 들렸던 그 퍼센트가 뭐 한 50%였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반복을 하잖아. 지금 얘기했던 거를 따라하게 계속 반복하고 암기해 주시고 하다 보면 50%, 60%, 70% 계속 늘어나는 게 아마 그 느껴지실 겁니다. 기출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아, 선생님 저는 그냥 강의 들을래요 하는 친구들은 그 헷갈릴 만한 것들만 따로 기출에서 선별을 해서 그런 것들 딱 모아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발음 들어와라고. 그래서 뭐 강의 아이고 들어와가 아니라 들어와 요거 강의 들으셔도 되고 그냥 뭐 혼자 하겠다면 하셔도 되고 강의로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암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 어서와 듣기는 처음이지라는 또 기초 강좌가 있어요. 듣기는 처음이지.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선생님이 걸음마 수준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주면서 가는 그런 강좌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참고해서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이 듣기를 어느 정도 잡고 가면 아마 영어 그 등급에 있어서 좀 세이프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산뜻하게 영어 듣기 좀 시작할 수 있게끔 겨울방학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